여기 식탁에 좀 앉아보셔요. 어? 앉아보셔요. 나 할 말 있으니까. 아유. 이거 내일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어, 당신 그 결제를 해주셔야지. 왜? 아니,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 자식이니까. 아. 그거 어디서 하는 거야? 병원도 지가 할 거 아니야? 아니, 이제 병원 이제 카드 주면은 결제를 할 건데. 아니, 오늘도 지금 뭐 내가 이제 허락을 했어. 앉아보셔요. 네. 아직 얘기 안 끝났으니까 좀 앉아서 대화를 해야죠. 아, 뭐 대화를 해. 대화를 해. 병원인가? 뭐죠? 언니가 아프신데? 어디 아프신데? 어, 정확하게는 심부전증 환자로 알고 있고요. 투석을 3일에 한 일주일에 3번 하다 보니 직장 생활도 못하고 이제 돈을 좀 벌어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아유, 그렇구나. 어떻게 일주일에 3번, 아우. 당신이 이거 병원비 내준 것보다도 제가 더 많이 냈잖아요. 네? 제가 적금 얼어서 다 해줬고 그 대신 조금 내고서는 또 안 낸다고 그러시면 어떡해. 그렇다고 당신 자식 아니잖아. 당신 자식이잖아요. 내가 어디서 데리고 들어온 자식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비인데요. 아유, 그래. 아유, 결제해라. 결제. 그것만 결제해. 그것만 결제를 하다니요. 그게 뭐예요? 그것만 결제해. 그리고 카드 날 털어줘, 이제. 아우, 내가 필요할 때마다 줄 테니까. 그놈의 카드. 당신은 그냥 뭔 얘기만 하면 카드 내놔라 소리. 그러니 그게 생활비 쓸 때는 나가서 시장 볼 때는 일일이 그거 달라리기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든 건 줄 알아요. 경제권이라고 그러면 우리 신랑이 다 갖고 계시는 거죠? 돈에 집착을 하고 본인이 돈을 쥐고 있어야 우리 가족들한테 군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 그 생활비 카드 우리 진짜 그게 제일 비참해요 나는. 우리가 생활비 쓰는 거 10만 원 이상 넘어가면 난리 납니다. 아, 근데 뭘 그렇게 많이 봤어? 네? 뭘 그렇게 애들 많이 먹을 거 샀지? 이것저것. 왜 10만 원치 뭐라고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줘봐, 내가 세수인데. 뭐를요? 영수증이요? 그래. 아, 그렇지 않아도 드리려고 그랬어요. 10만 원 얼마까지 살 게 없는데 집에서 처음인데 이거는 그러면. 네. 아니, 하나도 뭐 이렇게 많이 샀는지 생일도 아닌데. 예, 지금은 이제 뭐 총괄 대표이기 때문에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편할 땐 좋은데 안 편하면 사실 저도 금전 지출하기가 싫으니까. 예. 뭐 쉽게 말하면 제가 좀 비겁했다고 볼 수는 있죠. 우리 저 입장에서 볼 때는. 불이 날 거예요, 여기. 아우, 거기 켜놓고 여기 꺼. 아니, 그러면 이쪽으로 와봐요. 이쪽으로 와야지. 아, 뭐 얘기했잖아. 아니야, 나 딴 얘기도 할 얘기도 있어요. 이리 와보세요. 아, 뭔 얘기를 해요? 아니, 자꾸. 그럼 내가 이런 거를 왜 신청을 했겠어요? 뭐? 나도 서운한 거 있으니까 서운한 얘기도 해야지 되고. 뭐, 당신도 나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얘기해보셔. 나중에 하자고. 아니, 이리 와보셔. 아우, 지금 싫어, 나. 아우. 이리 와보셔요. 싫은 걸 왜 자꾸 왜 강요를 해? 뭐가 싫은데? 소환돼요. 얼 거요. 아이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네. 앉아보시오. 나 할 말 있으니까. 아이고. 요건 얘기 좀 해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한 건지를 알면서 그냥 무조건 안 한다고 대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이건 대화하고는. 그냥 못하게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듣기 쉽지 않다 그러고 그냥 내가 쌓이지 당연히 당신이 못 그렇다고 들어주고 바뀌지도 않는데 다른 게 아니고 난 제일 섭섭한 게 우리 식구들 가족
간의 그 당신에 대한 그 태도와 그 말들이 어디 가서 진짜 흩을리 돈 쓰고 다니는 여자도 아니고 밖으로 나돌아치면서 그런 얘기하면 자꾸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싸우자는 뭐야. 얘기 아니 얘기를 하면 내가 그동안에 서운했던 얘기를 하면은 그냥 듣고만 계시면 되지 뭐 내가 언제 싸우자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아 들어주는 태도도 예. 정말 안 돼 있어. 당신은 기본이 다 상대방 배려를 할 줄 알아야지. 아 글쎄 뭘? 네? 애들이 당신한테 고민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어요? 뭐 애들이 누가 이렇게 다정다감해서 나한테 얘기해내가 있어. 다정다감한 거는 당신이. 당신이 그렇게 아유. 안 하고 있는 거지 역할을. 쟤네들이 나한테 구해야지 내가, 내가 구해줘야 돼? 구해는 게 아니라 내가 걔네들한테 그러니까 걔들이 걔네 나한테 돼서. 원한되면 걔들이 나를 아유. 찾아야지. 뭐를 원하는 내가 건데. 내가 찾아줘. 뭐, 그건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이 찾을 수 있게끔 당신이 그거를 마음을 열어줘야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돈만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문제인 거야 나는. 그래 나 문제요. 왜 돈으로 해결을. 문제라고. 아 그런데 애들이 나한테 구해고 싶은 게 뭐가 있겠니? 아니 자기 아니 가족들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럼 맨날 그러네요. 맨날 어떻게 해야 돼? 니네들이 꺼져 이 집에서 나가 이거 잘하잖아. 꺼지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나가라는 얘기잖아.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나 나가라. 당신이 늘 하는 18번지가 그거 아니야. 응? 어떻게 그게 가족들한테 할 소리야 그래.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우 나 그 소리 들을 때마다도 아주 그냥 머리에 쥐나. 나도 쥐나. 나도. 아우, 나도 쥐나. 쥐나는데 그걸 왜 해 그래? 또 왜 어디 가? 물 먹을라 그래. 응? 속이 타서. 아, 속이 진짜... 타서 물 먹을라 그랬다고. 어떻게 30년을 이렇게 사셨나. 네. 어, 배렸어? 응? 어머! 배렸어? 네. 배렸는데 고기 풀을 몇 개 났어? 아, 이제 밥 먹어야지. 절약 정신. 절약 정신. 네. 어? 아, 아드님. 밥 먹을래? 내가 알로 마셔놨어. 아니 점점 나가서 먹어야지. 밥을 안 먹는다고? 약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지. 아니, 먹어 나가서 먹으면 돼. 안 그래 알았어. 네, 걱정스러운 마음은 마음속에 많은데 이해하기는 못해요. 신부전증 환자가 되면서 성격이 저렇지 않았었거든요. 네, 투석을 일주일에 세 번 하다 보니 직장 생활도 못하고 같이 이제 어디 놀러 가도 놀러 갈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힘드시겠죠. 너무 힘들겠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렇죠. 우리 둘째나 막내는 아직은 사회활동 할 수 있고 건강하니까 그렇지만 얘는 많이 아프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불도 안 켜고 이렇게 지내시네요. 아유, 진짜 방에서 안 나오시는구나. 아 어디 가시는 걸까요? 어? 과수원. 어? 버스정류장? 여기는 2층 시내인데? 시내로 나오셨네. 그러니까 원래 직장 생활도 하시고. 에이, 우산이라도 좀 쓰지. 에이, 피를 막고 있는구나. PC방으로 가셨어? 그 좀 집에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이제 좀
집에 있는 것보다 나와 있는 게 편하니까 심적으로. 예. 네. 그냥 뭐 그냥 집에 있는 게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일단은 아버지가 계시고 부딪힐 수 있는 상황들을 다 배제를 하는 거죠. 신부전증 말기 때문에 혈액투석을 받고 있고 저는 지금 직장을 이 병 때문에 그만두게 되면서 그런 이제 한 달에 한 30만 원 가량 나오는 병원비를 보통 이제 아버지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 이런 갈등 사항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이제 그런 병원비를 안 내주겠다라는 약간 반협박식 너가 알아서 내라. 그냥 당장 나갈 집과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외롭죠, 집에서. 집에서 외로워요. 그 상황을 아프신 아, 그러게요. 좀 괜찮으시네. 다 멍들었어요. 이게 피가 셀까 봐 이렇게 붙여서 그런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돼 있어요. 네. 아우 그거를 보면서 몰라. 어떤 부모가 그게 가슴이 안 아프겠습니까? 대신 아빠 주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요, 저도. 아드님 건강에 대해서 나는 걔 자식도 아니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옛날 시쳇말로 자기 팔자죠. 제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 술 잘 먹는 애들이랑 어울리다가 갑자기 그 병을 얻어갖고 제가 또 주의를 많이 줬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술 먹다가 너 엄마 신장도 안 좋은데 어떻게 할라 그래. 본인이 최고 조심 못한 건 본인이 잘못한 거죠. 아니 병이... 잠은 좀 잘 잔 거야? 네, 잠 굉장히 잤어요. 집에서 잘 자면 투석병원 가서 잠이 모자란다며. 아니, 그래도 자려고 그렇지. 노력해봐야지. 뭐 어차피 할 게 없어서. 자는 게 제일 좋죠. 그래도 진짜 고약이겠다, 내 시간도. 결제 잘하고 치료 잘 받고 네. 그러고 와. 어? 네네. 아, 진짜로 가슴 아파요. 그쵸. 가슴 아프죠. 얼른 고쳐주고 올바른 삶을 사는 거 보고 그러고 싶어요. 걔를 생각하면 마음 많이 아파요. 그렇죠. 자, 빨리 괜찮아지셨으면 좋겠다. 먹어야지. 아우. 얼마나 먹었다. 얘는 어디 간 거야? 투석병원 투석하러 갔잖아. 아, 그건 아는데 투석병원 하고 나서. 오는 거지. 그냥 오는 거야? 응. 지금 계산해서 4시 2분에. 투석 끝났어? 네, 끝났어요. 너 저녁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저 오늘 뭐 중국 음식 같은 거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 그래 알았어. 네. 가끔 먹고 싶죠. 맞아, 짜장면 먹고 싶죠. 맞아. 먹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것도 다행이네. 힘들 텐데. 지혈 잘하고 지혈 잘했어? 네, 네. 아 지혈 못 하고 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지혈이 없어. 되게 살가운 아들이다 그래도. 착하다. 네, 어머니랑 대화를 밝게 하네요, 그래도. 네. 아 씨. 왜 어디 계셔? 여기 밭에 있어. 아니 이제 투석하고 지금 하고 왔는데 저녁을. 나가서 외식하고 싶다는데. 아, 그럼 둘이 갔다 와. 같이 가요, 그래도. 같이 아니, 아들이 먹고 싶다는. 아니, 나 안 간다 그랬잖아. 아, 들어와서 같이 가. 애가 먹고 싶대잖아. 나가서. 네, 안 먹었어.
그 소리 가면 되지. 지금 내려요, 뒤지. 지금 내려요, 뒤지. 어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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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했다. 아니 누가 보면 진짜. 지금 내려요, 뒤지. 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아유. 쓸데없이 이제 무슨 내가? 응? 신부는 꿈도 아니고. 어머, 다 들었어. 아니 왜 이렇게까지? 상처야. 아. 나가서 몇식 같이 하면 안 돼요? 뭘 먹으려는 건데? 네? 뭘? 저기 짜장면 먹고 싶대는데. 아, 나 짜장면 먹고 싶지 않아. 그럼 가서 딴 거 잡수시면 되잖아. 둘이 갔다 와. 아, 왜 아까부터 자꾸 그러지만 그럼 차라리 사람이 더 감정이 상해지는 거잖아. 왜 감정이 상한데? 같이 셋이 있으니까. 그래? 셋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먹자고. 그러냐고. 아니 뭐가 있는데? 아, 부모 자식 간에 뭐가 있는데? 있어서도 안 될 일이죠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하관. 요번에 그럼 날 밀쳤는데 제가 병원비 잘 주고 싶겠습니까? 어머. 올 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과격해지면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또 본인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좋지 않은 감정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빠가 이제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힘껏 확 밀어갖고 저 X끼는 폐를 나라고 어? 내가 너한테 돈 한 푼도 내줄 수 없다고 그래서 또 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 엄마한테 못 가게 밀친다는 게 이제 좀 과욕적으로 좀 이상하게 세게 밀쳐진 거죠. 배신감이라 해야 될까요? 예. 저는 이제 실망감을 많이 느꼈죠 진짜. 지금 유일하게 청약저축도 우리 몰래 깨가지고 걔가 돈 쓰네요. 걔가 200여만 원을 그냥 10년 이상 버는 거를 걔는 그래도 걔 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의를 한번 해봤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도. 너 아빠가 100만 원 줄 테니까 기록을 해라. 쓰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근데 기록을 못 하겠대요. 그러면 안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제가 별 제안도 다 했었어요.